중간 클리퍼의 용도는 얘네들처럼 무거운 아이들이 아니라 좀 가벼워서 오랜 시간 클리핑을 해도 이 소나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덜 피로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클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. 닭발을 만들거나 생식기 부분 부분을 손목을 자유자재로 꺾어야 할 때 가볍고 무게로 인한 손목 피로가 적어서 쓰기가 좋아요. 클리퍼 날 자체 조절이 쉬운 것도 특징이에요. 중간 클리퍼는 한 손으로 날 길이를 가장 길고 가장 짧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중간 클리퍼를 날을 교체를 해서 7번, 5번, 4번까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사용에는 편하지만 오랜 시간 미용하기에는 모터에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다 미용을 하고 나서 등 길이를 조금 줄이고 싶을 때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브랜드는 원체 많은데 날 호환은 회사별로 잘 안 되는 편이에요. 구매하실 때는 꼭 브랜드를 확인을 하시고 제품번호로 확인을 하시고 추가 날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.